시인이 그 김좌진을 동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김좌진은 박상진을 형이라고 의형제를 맺었죠. 두 분이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아주 각별한 관계였고 이런 인간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박상진이 김좌진을 만주로 파견을 했던 네. 거죠. 박상진이 김좌진을 파견한 그렇습니다.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상진이 없었다면 청산리 전투도 없었을 없었겠네. 수도 있었겠네요. 1917년 8월 달에 군자금 6만 원을 박상진이 김좌진한테 줍니다. 동포들을 만주로 또 이주시키고 또 그곳에서 이제 군사훈련도 받게 하고 또 농사도 짓게 하고 군전이라고 하죠. 평소에는 경작을 하고 네. 유사시에는 독립군의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책임질 인물로서 박상진이 김좌진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신흥무관학교 내용은 너무 똑같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예. 네,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매뉴얼 같아요? 네, 하나의 노선이 된 거죠. 실제로 박상진은 신흥무관학교처럼 만주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독립군 기지를 만드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신흥무관학교에 자금 지원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금 마찰을 탈취해서 얻은 돈도 이렇게 독립전쟁을 위한 군자금으로 쓰였겠네요. 그런데 요즘도 국가 예산에서 항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국방비거든요. 우리도 2019년도 전체 예산에서 약 10%가 국방비예요. 군대를 양성하려면 지방에 세금 마찰 한번 탈취해야 돼가지고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네. 김좌진 만주행에 6만 원인데 세금 탈취 아까 8,700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고생을 7번을 해야 만주를 한번 보낸다는 건데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광복행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군자금을 마련했을까요? 그러게. 네. 1917년 11월 10일 밤 영남 제1의 부호 장승원의 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이 들이닥친다. 장승원에게 총을 겨눈 후 준비한 경문을 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